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해요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웨일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여러분, 예,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번 군무원 문제는요, 선택지 길이가 이제 매우 길어졌다는 걸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선택지 길이가 길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 읽기에는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키워드, 특히 마스터키 중심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요, 기출문제에 대해서요, 저랑 이제 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25문제 모두 다요, 옳지 않은 문제를 물어봤잖아요. 예, 옳은 걸 골라라 이런 문제는 없었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여서요, 저는 그 옳지 않은 것, 예, 정답 중심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였어요, 여러분. 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예,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진접 소급 입법의 경우에는 신뢰보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으나 부진정 소급 입법은 신뢰보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제가 이제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신뢰보의 원칙 등요, 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죠. 행정법의 일반 원칙, 저의 행정작용, 더 나아가서 모든 행정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겁니다. 그럼 신뢰보의 원칙은요, 신뢰보의 요건만 갖춘다면 모든 행정에서 통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정 소급표는 인정되고 부진정 소급표는 인정 안 되고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행정에 일반적으로 통용된다. 특히 신뢰보의 원칙 같은 경우에 신뢰보의 요건이 중요했죠. 그래서 요건을 다 갖춘다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진정 소급입법의 경우에도 신뢰보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끝부분에요, 예, 신뢰보 거의 파란색 동그라미 하시고요, 주장할 수 없다를 있다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자,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정답이 3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법률이 일반적으로 위임할 때는 같은 법 시리즈, 예, 법규명령한테 위임하는데 예외적으로 행정규칙한테 위임하면은 그냥 통으로 위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요. 예,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자, 포괄위임, 통으로 위임하는 거죠. 이거 통으로 위임하면요, 국회의원 의무 해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국회는요, 법률을 제정 개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려고 월급 받는 거잖아요. 예, 됐죠? 예, 그런데 법률이 안 정하고 위임할 때 불가피하게 위임하는 거잖아요. 통으로 대통령이 알아서 다 하세요, 장관이 알아서 다 하세요, 예, 이러면 국회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으로 위임하는 거, 즉 포괄 위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뭐 법규명령한테 위임할 때도 그렇고요, 뭐 행정규칙한테 위임할 때도 특별한 거 없다면 포괄위임 금지 원칙 적용이 되겠죠.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률이 법률의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행정규칙 검정색 동그라미, 입법 위임한다, 입법이 검정색 동그라미. 그래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것도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위임 금지 원칙 검정색으로 밑줄 그어주시고요. 자, 인정되지 않는다, 않는다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강사님, 어디서 기억이 나는데 이게 포괄위임 금지 원칙 적용 안 되는 게 있었는데요? 조례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조례는 지역 주민들의 대표인 지방의회가 만드니까요, 이미 민주적 정당성이 담보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위임해라, 개별적으로 위임해라 이런 거네. 국민의 뜻이 살려 있도록 해라 이런 소리인데요. 이미 조례는 주민들의 뜻이 살려져 있기 때문에요, 뭐 법률이 위임하는 게 되게 예민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때만, 조례일 때만 이미 민주적 정당성이 담보돼 있어서요,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행정규칙은 그런 거랑 전혀 다른 거니까요. 행정규칙 포괄위임 금지 원칙 적용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법률이 법규명령이나 또 행정규칙이나 이런 데 위임할 때는 역시 포괄위임 금지 원칙 이거 적용되고요, 조례일 때만
민주적 정당성이 이미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위임 금제 원칙 이게 적용 안 되고요.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 조례일 때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행정규칙에 대한 문제니까요. 포괄위임 금제 원칙 인정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인가에 대한 건데요. 자, 이 인가는 우리 국문 문제에서 전형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고요. 나올 때마다 그렇죠? 변별력이 있는. 틀리시는 분이 많다 이겁니다. 자, 변별력 있는 문제로 좀 유명한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인가란 건 보충행위고요. 그럼 기본행위와 결합해서 하나의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요. 자, 인가란 건 보충행위고요. 기본행위와 결합해갖고요. 하나의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삐꾸요. 둘 중에 하나가 삐꾸면요. 하나로 결합해서요. 법적인 효과 발생 못하니까요. 둘 다 삐꾸가 아니어야 되겠습니다. 예, 되셨죠. 자, 예를 들어서요. 기본행위가 무효입니다. 그럼 보충행위는요. 아무리 유효라도요. 결합해서 무효와 유효가 결합하면 하나의 법적인 효과가 발생시킬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보충행위도 무의미,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둘 다 정상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는 삐꼬, 하나는 정상. 합쳐지면 안 만들어져요. 하나로 합쳐져갖고 법적 효과를 발생시켜야 되는데요. 무슨 말인지야 되셨죠?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인가는 인가에다가 파란색 동그라미 하시고요. 첫 줄의 중간이에요. 자, 기본행위인 기술 도입 계약. 자, 기본행위, 기술 도입 계약. 각각 파란색으로 밑줄 그어놓고 연결해주세요. 자, 기본행위인 기술 도입 계약을 인가는 보충해갔고요. 자, 보충해 파란색 동그라미. 자,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기본행위 다시 파란색으로 밑줄. 자, 기술 도입 계약 파란색으로 밑줄. 서로 연결해 주신다며 이걸 해제했대요. 그래서 기본행위가 소멸됐답니다. 소멸의 파란색 동그라미. 자, 그럼 기본행위가 소멸되면요. 보충행위는 아무리 있어도 서로 결합해서 하나의 법적인 효과 못 발생하는 거죠. 인가도 알아서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거죠. 그렇지? 여러분 어릴 때 그 로봇 합체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세 개가 합체해야 로봇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기본행위인 기술 도입 계약 해제 파란색 동그라미셨죠? 그래서 소멸됐답니다. 기본행위가 소멸됐어요. 자, 인가도 곧 소멸됩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요. 이해되셨죠? 그럼 선택지 2번은 왜 틀렸냐면요. 소멸되니까 해당 보충행위 인가는요. 인가의 파란색 동그라미 처분청의 직권 취소에 의해서 이 부분 지우시면 되겠죠? 처분청의 직권 취소가 아니라요. 당연히 소멸되는 겁니다. 자, 결합해서 하나의 법적 효과를 발생해야 되는데 기본행위가 소멸했다? 그럼 보충행위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처분청의 직권 취소에 의하여 이 부분 지우시고 당연히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당연히 소멸한다. 소멸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행정지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2번이 옳지 않은 게 되겠습니다. 자, 행정관청이요. 공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요. 첫 줄의 뒷부분. 자, 공시된 기준시가 파란색으로 밑줄, 기준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주세요. 자, 매매가격을 신고하더군요. 매매가격 신고, 각각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주세요.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행정지도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주세요. 이미 위법한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매매할 때, 매매한 가격대로 신고를 해야죠. 공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3억에 샀다 그러면 3억으로 신고를 해야지 공시된 기준시가, 뭐 기준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토지, 이 정도 건물이면 예를 들어서 뭐 2억 5천만 원이다. 근데 매매는 3억이 됐습니다. 여러분, 3억에 신고해야 됩니까? 2억 5천에 신고해야 됩니까? 당연히 실매매한 가격으로 신고를 해야죠. 됐죠? 예. 그런데 행정청에서 공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거기 2억 5천만 원이니까요. 2억 5천만 원으로 신고하세요. 이랬습니다. 이미 위법한 행정지도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행정관청의 공무원이 뭔가 착각을 했든가 뭐 고의로 그러진 않았겠죠? 착각을 해서 위법한 행정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 번요. 실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죠. 공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행정청이 그렇게 행정지도를 했다면 이건 법을 위반한, 그렇죠? 뭐 실거래와 관련된 법이겠죠? 그런 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정지도가 되겠습니다. 행정지도에다 우리 파란색 동그라미 하셨잖아요. 그 위법이라고 한 번만 적어놓도록 합시다. 예, 그렇죠. 자, 위법한 행정지도인데요. 자, 이제 수차례 저랑 배웠습니다. 위법한 행정지도, 위법한 명령 이런 거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 행위는 역시 위법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뭐 좀 상관이, 그렇죠? 예, 위법 행위를 지시합니다. 그럼 그걸 따라야 돼요?
따르면 위법한 행위인 겁니다. 당사자에는 억울할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 우월한 관계, 열등한 관계인데 그걸 안 따르면 저 불이익이 있는데요. 예, 그거는 이해합니다만 위법한 행정지도, 위법한 명령 이런 건 따르지 않아야죠. 따르고 한 당사자에게 한 위법한 행위 이런 거 다 위법하게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요. 자, 그래서 행정관청이 이렇게 신고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이거는 실매매에 대해서 신고를 한 게 아니라 실매매 가격에 대해서 신고한 게 아니라 공시된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한 거니까 허위 신고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허위 신고, 허위 신고의 파란색 동그라미 되죠. 그럼 이제 범법 행위인데요. 법을 위반한 행위인데요. 범법 행위 파란색 동그라미. 자, 행정청이 지도한 거니까 그걸 따른 거 그러니까 정당화된 거 아니냐고 근데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자, 정당화된다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위법한 행정지도를 따라서 한 위법한 행위, 범법행위고요. 위법하니까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자, 정당화된다 지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위법한 행정지도, 위법한 명령, 이렇게 위법한 행정작용에 따라서 한 당사자의 위법한 행위,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위법하게 되는 거니까요. 따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5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예, 이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군무원 문제와 이제 좀 전용화되어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현역 군인만을. 1번이 정답이네요. 현역 군인의 파란색 동그라미. 자, 만에다가 파란색으로 방점 한 번만 찍어주시고요. 현역 군인만. 자, 국방부부터요. 예, 두 번째 줄 정화역까지 파란색으로 한 번만 묶어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국방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 보좌기관과 병무청의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조기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예, 그렇죠? 정화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무 기니까요. 그러니까 국방부의 보조기관 이런 데를 보조해 줄 수 있도록 누구만요? 현역 군인만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현역 군인만 이렇게 국방부의 보조기관을 보조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됐을 때요. 이게 이제 정부조직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꼭 군인만 또 그것도 현역 군인만 전직 군인도 아니고 뭐 군무원도 아니고. 공무수탁사인도 아니고 현역 군인만 국방부의 보조기관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요. 예, 현역 군인의 경험을 활용하라는 거죠. 그렇죠? 예, 현직에 있는 군인의 어떤 요 시대에 대한 흐름 예, 그렇죠. 이런 거 예, 그래서 경험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하여 다음에 파란색으로 끄집어내셔갖고요. 예, 현역 군인의 경험을 활용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화요 다음에 그래서 이제 군무원 또 공무수탁사인 전직 군인 이런 분들을 제외했습니다. 자, 군무원 제외 각각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해주세요. 제외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관련 조항입니다. 자, 정부조직법 관련 조항 검정색으로 밑줄 그어주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청구인들인 군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자, 평등권 침해 각각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해주세요. 아니 현역 군인만 국방부의 보조기관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군무원은 국방부의 보조기관 보조할 수 없도록 하는 거 평등권 침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자, 평등의 원칙 기억나시죠 여러분?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입니다. 자, 현역 군인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목적이라면 군무원은 현역 군인의 경험을 활용할 수는 없는 거죠. 다른 거라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죠? 자, 그래서 국방부의 보조기관 뭐 다양한 보조기관이 있을 텐데 이거를 보조하는 것들은요 현역 군인의 경험을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역 군인만 하고 그다음에 군무원은 못하는 것 이제 다른 걸 다르게 한다 이겁니다. 경험이 필요한 것에 군인을 넣는 거고 경험이 없는 군무원들 현역 군인의 경험이 없는 군무원들 보조 못하게 하는 거 그건 다른 걸 다르게 하니까 평등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권 침해 보아야 한다. 보아야 한다를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등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래요? 다른 걸 다르게 하는 거. 뭐 이거는 평등의 원칙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6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려면 고유식별 정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처리에다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해줍시다. 그렇죠? 예, 이 고유식별 번호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마다 이제 어떤 일, 또 사항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요. 여러분만의 식별 번호 이런 게 있고요. 이거는 공공기관도 함부로 통제하거나 또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만약 이런 걸 이제 알아서 처리하려고 한다면 고유식별 번호를 처리하려고 한다면 정보 주체에게, 당사자에게겠죠. 자,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한 사항을 알리고요. 자,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 그렇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함께 일괄적으로 동의를 받는다? 그건 아니고요. 고유식별 정보 처리하려면 고유식별 정보가 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유출되면은 그 사람의 특성 같은 게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됐죠? 예. 그래서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함께 일괄적으로가 아니고요. 함께 일괄적으로 검정색으로 지우시고요. 별도로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되겠죠. 자, 별도로 검정색으로 적어놓으시고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동의에다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어요. 자, 하고 싶은 말, 고유 식별번호 처리할 때는